안녕하세요. 사업여행자 임재구입니다. 이 채널은 제가 수입하고 있는 물품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공급드리려고 만든 채널이고요. 사업여행자명 밑에 있는 그 주소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. 지금 얘기할 주제는요. 저희 아시아나에어 1.5 카드를 발급받으라는 얘기입니다.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런저런 곳에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일리지를 쌓을 카드를 옛날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. 제가 그래서 한창 때는 카드가 한 40장 정도 됐습니다. 40장 정도. 그래서 그게 카드가 뭐 신한카드에서 몇 개, 국민은행에서 몇 개, 뭐 우리에서 몇개 이런 식으로 쭉 되다가 지금은 많이 정리해가지고 한 10개 미만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도 많죠. 근데 이제 예전에는 수요카드 중에서 더 리얼이라는 카드가 있었어요. 지금은 제가 잠깐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1.2%가 이월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을 썼어요. 이번 달에. 그러면 1월에 1,000만 원을 쓰면은 3월에 12만 원어치, 12만 원이 그냥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. 야, 뭐 1,000만 원 써야지 12만 원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월에 1억 쓰는 사람은 120만 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. 꽤 컸었죠. 근데 이제 그런 거다 따져보고 했을 때 이제 그 카드가 없어졌고 그냥 마일리지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좀 애용하는 카드는 어떤 거냐면 신한에어 1.5 카드입니다. 이게 4만 3천 원인가 그래요. 연 회비가. 그리고 그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건데요.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2,000 마일리지가 있으면 제주도를 왕복으로 비즈니스를 갔다 올 수가 있고요. 6만 마일리지가 있으면 동남아권을 마일리지로 다녀올 수 있어요. 왕복으로 비즈니스를. 그리고 12만부터가 미국하고 유럽을 이제 비즈니스로 갔다 올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좀 정확하게 환산을 하면은 6천만 한 8천만 원어치 써야지. 8천만 원 쓰면은 신한에어 1.5로 8천만 원 쓰면은 미국하고 유럽 왕복 비즈니스를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정도 쓰면은 동남아권을 가능한 거죠. 일본 동남아가 이제 6만 마일리지예요. 그리고 12,000 마일리지, 800만 원 정도 쓰면은 제주도 왕복을 가능하다. 우리 마일리지를 통해 가지고.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보시면 마일리지로 가는 거 아시아나 항공에서 조회를 해 보시면은 주중에 많이 비어 있어요. 주중에 진짜 많이 비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그냥 800만 원 정도 연에 쓴다고 생각하고 비즈니스 타고 갔다 올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걸 모르시면은 되게 이제 뭐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뭐 하고 잘 몰라요. 이게 특히나 이제 일반 직장 생활할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. 근데 1년에 솔직히 800만 원 정도 쓰잖아요.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. 카드 그냥 연결해가지고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다 거기다 연결하세요. 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휴대폰 요금 연결하고 하시면 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는 추천하는 게 제주도라도 일단 비즈니스를 먼저 타봐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, 아, 나는 뭐 비즈니스야, 이거 아껴가지고 뭐 하지, 이게 아니고, 한번 그렇게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, 다음부터는 또좀더 이제 뭐 해볼까, 저거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다가 또, 솔직히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, 동남아 왕복하는 거 있잖아요. 태국이라든지, 뭐, 마닐라라든지, 뭐, 호치민이라든지 이런데, 한번 비즈니스 타고 갔다 오시면은, 또 마인드가 좀 바뀌는 면이 있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. 우선 수속도 해주고, 짐도 뭐 먼저 나오고, 좌석 자체도 넓고, 어떤 그 느낌을 한번 가지면은, 내가 이제 이거에 맞춰서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제가 되는 것도 있고, 하기 때문에, 뭐 자꾸 막 이런저런 카드 같은 거 살펴보지 마세요.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한 5년 하면서 느낀 게, 마일리지 카드는 에어 1.5 이것만 거의 쓴다. 신한카드에서 나온 거. 뭐 제가 뭐 후원받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뭐 누가 후원을 해줘요. 근데 그런 게 아니고, 그게 왜냐면, 막 따지는 게 별로 없어요. 다른 거는 뭐 영화 뭘 봐야지 뭐 주고 뭐 어디서는 뭘 해주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한도가 뭐 몇만 원까지만 적립을 해주고 이런 건데 신한에어 1.5는 그런 거에 비해서 거의 뭐 해외에서 썼냐 국내에서 썼냐 이런 것만 따지고 해외에서 쓰면 오히려 적립도 더 많이 해줘요. 그리고 연에 이제 4만 3천 원 정도 내고 다른 혜택들이 많이 없는 대신에 신한에어 1.5를 쓰면은 그냥 마일리지 적립은 1.5씩 잘 된다. 그리고 아직은 아시아나가 살아있잖아요. 아직은.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통합된다 하더라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좀 나눠가지고 운영하게 될 계획들이 큰데,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일리지를 지금 끝물이라도 부지런히 좀 모으셔가지고 한번 갔다 오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스타 얼라이언스의 지금 회원이에요. 특히 이제 항공동맹이라고 하면은 아시아나가 들어있는 스타 얼라이언스, 대한항공이 들어있는 스카이팀, 그리고 우리나라엔 소속된 게 없는 원월드 이렇게 3개가 있는데, 스타 얼라이언스가 가장 크거든요. 대한항공도 스타 얼라이언스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서 뭐 스카이팀 그때 만들고 이랬던 것처럼 그 스타 얼라이언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일리지 해서 해외 가는 거 발권하잖아요.
그러면 싱가포르 항공에 있는 그 있어요. 크리스 라운지 같은 것도 인천공항에 있거든요. 그것도 이용을 해볼 수 있고, 다른 항공사도 그 마일리지 교환으로 해서 탈 수도 있고, 이게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스타 얼라이언스가. 그래서 스타 얼라이언스가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 건데, 요약하자면, 마일리지 카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나 쪽에 신한에어 1.5 쓰시는 게 가장 좋다. 아, 대한항공은 왜안 좋습니까? 라고 하면은,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를 편도로 발권을 못 해요. 그냥 왕복으로 끊어야 되고, 그리고 스타 얼라이언스랑 다르게 스카이팀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뭐 베트남 에어라인하고 뭐 가루다하고 몇개 이렇게 있긴 한데, 스타 얼라이언스처럼 그렇게 막 1등 항공사가 1등 동맹체라고 하기에는 좀 불편한 게 많더라 이거죠.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돼 있는 아시아나 항공의 에어 1.5를 부지런하게 우리가 800만 원 결제해서 그 제주도 왕복부터 한번 타오고, 그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동남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소비 생활하면서도 그냥 마일리지 쌓이는 것만 잘 보셔도 나름 또 의미 있게끔 할수 있다 이거죠. 그냥 일반 카드 같은 거막 1,000원 적립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모았다가 마일리지로 한번 좋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. 그래서 크게 말고 작게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신한에어 1.5 카드 제가 추천드렸습니다.